오늘 되게 하양하양하네. 그러게. 오! 뭐야? 커플. 국물 튀면 레전드인데요? 그러게. 아직 메뉴 공개가 안 됐어. 한 10초 있다가 설명을 해야 돼. 10 seconds. 예. 오. 뽀송뽀송한데. 네, 여러분. 자, 저희 정원과 제이크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정재. 지금이 딱 저녁 먹을 시간이죠. 몇 시? 저희도 사실 6시 지금. 오늘 제목이 있거든요. 같이 저녁 먹. 같이 저녁 먹어요? 네, 같이 저녁 먹읍시다. 저희는 오늘 라멘. 라멘을 시켰습니다. 샤라우트 니키. 미소라면. 맞아요. 미소를 띄게 하는 라면. 네, 미소. 근데 좀 신기한 게 제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모를까 봐. 근데 국물 따로 갔더라고요. 예. Yeah. It's good. 어, 뜨거워. 솔직히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이거 와, 아 이거 힌트 괜히 입고 왔네. 그러게요. 검정색. 이게 그리고 약간 밑에 좀 소스가 약간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뭔지 알지? 깠는데. 아, 뜨거. 오, 오. 이거 그럼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은 되는 거? 된장국이죠? 이거랑 밥만 말아 먹어도 되는 거야? 미소. 그러지. 와, 진짜 된장이네. 약간 매콤한 된장찌개. 매콤 된장찌개. 아, 사실 이렇게 먹는 그에 대해 하고 싶다. 아, 맞아요. 먹방. 저희가 채째잖아요. 그치. 감사합니다. 어, 뒤에도? 어,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엔진 항상 건강하시고. 사실 어제 이제 약간 이런 먹으면서 하는 브이앱을 하려고 좀 영감을 많이 받았죠. 영감. 약간 선생님들이 아니고 선배님들의 브이앱을 많이 찾아봤어요. 맞아요. 선배님들. 네, 약간 먹으면서도 잘 하시는 게 좀. 저희 신기하죠? 이제 먹으면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먹으면 좀 말 안 해요. 맞아요. 맛있겠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냈습니다. 오늘 그거 팬사. 네, 맞아요. 예, 팬사 하고 인도네시아. 와, 팬사. 오, 진짜. 와, 냄새는 좋아. 오, 발냄새 나는데. 먹어야 되는. 천국자. 아, oh gosh. 오케이. 이따다키마스. 그 맞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야, 오랜만에 된장찌개 먹어서 맛있다. 맛있네. 이게 어디 예, 어디 거지? 저희가 저번에 후레시비를 언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렌징분들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 어딘지는 언급하지 맙시다. 오케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는데. 후레시비 사장님이요? 네. 연습생 때 진짜 친해요. 친해져요. 잠시만요. 조금 더 막 평가는 해도 돼. 이해. 오시면 어, 정원이 왔어? 다 오지. 정말 솔직한 평가를 해야지. 여기 건지 거기 사장님이 모르겠죠? 형은 보리 먹는 거 같아. 아, 네 브랜드. 야, 보리. 네. 다 떼보자. 됐다. 오케이, 이제는 몰라요. 이젠 그냥 귀여.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구나, 카메라에. 아, 그러게. 비주얼 이랬습니다. 예. 미, 뭐 먹는지 모르는. 라멘. 라면. 먹을만해. 먹을만해. 아, 보리차가 참 땡기는 맛이네. 근데 되게 브이앱 자주 하지 않아? 응? 저번에 그제 어젠가? 그제 엊그제. 200일 아 너무 좋네 자주 해서. 사실 이게 미조라면인데 자세히 뭔지 몰라서 이게 뭔지면 인기면 니카파잖아요. 지금 저희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미조를 미소라면 사실 처음 먹어봐요. 근데 왜 돈코츠 라면이 좀더 인기가 아. 많아요? 네. Yeah, let's get it done. 맛집이 이거? 야, 근데 아주 면은 많이 들어있어. 이런 뭐 먹나요? 그러게. 엔진분들은 그 어디 보이시나요? 엔진분들 항상 해가지고 포카를 들고 이렇게. 지금 할거 그랬다. 포카가 없어요. 어제 있었는데. 나도 어디 있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서 이거 그 전에 낀 거를 모른 거예요. 까먹고 있어갖고 이렇게 딱 학교에서 선생님 기다리면서 이렇게 폰 하고 있었거든요. 교무실 앞에서. 근데 이게 제 포카가 있었던 거예요. 학교 딱 무슨 차에 장착이야? 와서 알았어요. 포카가 어제. 있었던 거. 와, 진짜 너무 창피했어. 나도 어제 바로 조금 빼버렸죠. 창피해서 뺐어요. 아, 본인 얼굴 좀 있으면 좀 그래. 약간 자기의 완전 무슨 국물 한번 평화롭대요. 약간 이런 브이앱도 필요합니다. 지금 퇴근 시간인가?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토요일이네. 아, 토요일이었네, 오늘. 이런 주말에도 출근을 하신 이제 회사원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 존경합니다. 진짜 사실 여기가 파이팅. 몇 층인지 공개 안 하겠지만 회의실이에요. 근데 7층, 8층인가? 어, 그래요. 8층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진짜 맞아요. 저이 건물 저희 저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전세 냈어요. 하이브 전세 냈습니다. 아 맞다. 아 저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하. That's right. 고기가 굉장히 질기네요. 아 이거 진짜 공개하면 안 돼. 여기 어딘지 공개하면 안 돼. 민폐야 민폐. 근데 이게 메인 메뉴가 아니더라고요. 아 여기가요? 좀 밑에 있었어. 아 원래 그러니까. 약간 메인 메뉴 위에 있잖아요. 뭐 있었어요 맨 위에? 돈코츠 막 그런 거. 소보라면? 소보? 막 그런 거. 소보로빵? 소유라면인가? 아 모르겠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걸 한번 먹어보세요. 저 이거 먹어봤습니다. 저 한번 위버스 볼게요. 응? 위버스 먹겠습니다. 위버스. 리버스.
백령즈 브이앱 실화는? 예, 실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와 함께 라면. 응? 엔진 풀가동. 다른 것도 시켜볼래요? 그럴까요? 좀 배부르다. 다른 거 없어. 후식을 한번 시켜볼까요? 후식? 후식?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팠어? 응. 제가 얼마 전에 제이 형 저번 200일 브이앱 때도 말했는데 그 학교 앞에 카페 있어요. 어 진짜? 그 아티스트 선배님 분들도 많이 가고 학생분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 카페인데 더 거기서 이제 시켜봤었는데 거기서 조리뽕 라떼? 먹었었거든요. 하이브 근처로 조리뽕 라떼 한번 시켜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카페 메뉴 종합 봤습니다. 메뉴 종합해서 메뉴 종합해서 저희 추천해주세요. 카페 메뉴 추천. 뭔가 배부른데? 메뉴 약간 원래 배가 금방 차. 아 생각보다 맛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맛있네. 아바라? 응. 저 아바라 좋아요. 코넛 커피? 저는 조리뽕 라떼 가겠습니다. 아 옛날에 한 1년 전에 이제 아일랜드 들어기 직전에 그 너튜브 알고리즘으로 계속 떴던 게 있거든요. 달고나 커피. 오! 막 만 번 저 하면 한번 해볼까? 아. 아 여러분 저희 약간 아무래도 공백기니까 이게 뭐 할지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일본 데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맞아요. 다음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에너클라. 아 에너클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월요일에 찍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찍고 이제 언제까지 나왔지? 어느 편까지? 진짜 그 찍은 게 많아요. 첫날에 찍은 거. 그 아 거기 거기. 아 그게 나갔어요. 저번 주 목요일날 그 뭐였더라? 낚시하는 거 하잖아. 네 그 예고편 나. 아 뭐였지? 그거 던지가 말까 뭐였더라? 아 그 아 줄석 줄석부 그, 줄석부 맞아요 줄석부. 아 그거 그날 찍은 거네. 그날 세 편이야. 그날 너무 잘 찍었고 그 피디님이 아 맞아 원래는 두 편 원래 근데 계획한 거 두 편 맞아요. 근데 세 편 나왔대요. 낚시한 거 하지 않나? 그, 아 낚시가 그 다음 게 낚시인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 낚시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말고도 한 게 너무 많은데 낚시 낚시 말고 뭐 했었죠? 오케이. 잠옷 입은 거. 아 그것도 나왔다. 그거 말고도 뭐 훨씬 많아. 에너클라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언제 하죠? NIP은 NIP. 응? 그건 끝났나? NI는 보세요. 보립시다. 희승이 형 핸드폰 아닌가? 제가 희승이 형 거 가져왔죠. 골드브루. 골드브루? 헬로브루. 나는 아직 끝내고 와야 돼. 아바라? 네 아바라. 바닐라 돼요? 아바라 아바라. 아이스. 뭐 아이스 하는데 왜 500원 추가야? 응? 얼음액 있는데. 어 그러네. 그냥 하 시켜서 얼음 넣을래요? 아 그러면 물이 너무 많아. 아 그러네. 예. 와 티라미수 라떼? 이거 커피 안 들어가 있는 건가? 라떼면 커피 들어간 거죠. 라떼면 우유만 넣는 거 아닌가? 우유랑 커피. 커피를 못 마셔. 그러니까 제가 바리스타 이제 그걸로 하면은. 와 커피는 다 액상을 똑같이 거쳐서 나오거든요. 네. 그 미. 예. Yeah. 그거를 물에 타면 이제 엑스프레소나 롱블랙 그런 게 되는 거고 우유를 타면 라테가 되는 거. 라테. 프라푸치노 이런 거. 라테. 그럼 바나나 라떼도 커피 타는 거야? 다 이게 그건 그건 똑같다.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뭐 컵 바닐라 시럽을 넣거나 이런 거지. 예, 이런 거 있어.
아니 계속 먹게 되는 맛이 맛있네요. 조금씩 계속 먹게 돼.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김밥에 들어가는 거? 그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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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 아닌가? 우엉이 뭐야? 우엉. 야 어, 이거잖아요. 계란도 있어요. 와 계란 좀 색깔이 이상해. 좀 이상해. 우엉. 아 우엉. 아 이건 감초인데. 감초는 뭐야? 우엉. 나무 꺼진데? 우엉. 우엉. 야, 무슨 말 하지? 아 오늘의 스케줄. 나의 아침에 이제 저희 팬 사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 밥 먹고 이제 저희 둘은 그게 없어요. 지금 스케줄 없어요. 자꾸 남아서 아마도 네 연습 네. 북한 연습 나머지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다음 앨범 노래 연습. 아 대박입니다. 더 있어부터? 진짜 대박이잖아. 예감이 좋아 진짜. 아직 일본 데뷔를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근데 저희는 그거 먼저 봤잖아요. 그 일본 뮤비? 그 네. 뮤비. 아 맞아요. 네, 네. 뮤비. 그러니까 무슨 뮤비인지 모르시니까. 어떤 음악이 뮤비인지 모르죠. 근데 그걸 봤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를 말해도 되는 거지? 네. 그래요. 이미 말했습니다. 한두 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최근에 배운 일본어. 오보에 떼마스. 그 뭐야? 외우다니까. 오보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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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스 말하다. 하나스. 하네스는 그 저희 아이엔크 때 찾던. 아 그렇게 뭔가 약간 비슷한 단어로 표현을. 오랜만에 아이엔크 영상 볼까요? 카레 마치. 카레. 아 마치가 마치. 기다리다니까. 어, 마치 맞아 기다리다. 그리고 아우가. 뭐 있었는데 아우가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다. 오랜만에 아이앤크 그리고 그 스크나이 적다. 오 전 브루나이로 외웠어. 아 네. 그리고 가루이가 가볍다. 가루처럼. 어 맞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좀 예. 좀 볼게요. 와 니키 진짜 어울리네. 우와 이야 정말 뜬뜬뜬. 와 잠깐만 어제예요. 잘했네. 오 성은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뭔 약간 너무 좋은 거네. 뭔 나오 먹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와 갑자기 추억 돋네. 야 이때 진짜 이거 1년 1년 됐나? 이거는 1년 안 됐죠. 9개월 전이라고 하네. 9월 18일이니까 와 이때 비하인드 가자. 이때 와 진짜 아, 이때 진짜 많은데 뭔가 좋다. 이때 비하인드. 이때 사실 저희가 3개월 동안 이제 아일랜드 살면서 밖에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맞아요. 사람 보는 게 신기했어요. 뭔지 알지? 와 보는데 막 차에서 가는데 막
와 사람 와 학생이다. 와 그런 거. 여기 건물 여기는 아니지만 그쪽 건물 가가지고 막 와 이제 대박이었다. 이때 거, 근데 생방이었잖아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것만 생방이었다. 그 뭐지? 콜링. 아 맞다. 와 콜링. 근데 그 막 약간 런스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찍 갔었어. 일찍 가서 늦게 끝났어. 저 그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저 그날 너무 약간 오래 깨 있어가지고 되게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네. 그리고 그거 기억나. 그 전 그날 아침에 그 라이브 캠 켜졌잖아. 응. 그때 막 엄청 일찍.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섯 시? 응. 그것도 기억나네. 그리고 끝나고 와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이제 에너클락 피디님이 딱 눈앞에. 아, NI. NI 피디님. 근데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NI도 그런 Mnet 그건 줄 알고. 아 맞아. 뭔가 너무 말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그거 맞아요. 그리고 막 숙소 왔는데도 다 카메라 있고 막. 맞아요. 그래서 진짜 뭐 아일랜드 다시 간 줄 알았어요. 아일랜드 never ending. 처음에 진짜 적응 안 되는데 그래도 그 피디님이 너무 약간 계속 긴장 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너무 긴장하니까 아 재밌었는데 진짜. 이야 진짜 막 냉장고 여니까 엄청 많이 들을 것 같네. 맞아요. 그때 숙소 진짜 완전 좋았지. 처음에 봤을 때 대박이었는데 진짜 좋았죠. 그때 소파도 없었잖아요 처음 했을 때. 아 맞다 소파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지. 자꾸 거실에서 막 TV 못 보고 그랬는데. 맞아. 와 요즘에는 그 소파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니키랑 선영은 이제 매일 밤마다 공포 영화를 거기서 보고. 어, 그래서 거기 근처를 못 가요. 소리 나요. 무서워요. 방에 들어가면 한 번 나오면 못 나와, 못 나와요. 미소가 나는 맛이죠. Let's get it.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잘 지내는. 마음이 사진 응? 같이 찍은 거 올렸나? 아니요 약간 조금 더 배우다. 예. 나만 볼게요 프리비. 잠깐만요. 되게 많이 찍었을 텐데. 여깄다 나 지금 못 봤어. 와 잘하는 거 귀여워. 이때 가가지고 페이스타임 했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와 대박이다. 부르면 바로 왔어요 이때. 간식 들고 있었구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와 얼티즈인가? 말티즈. 말티즈. 예. 이야 이거 먹어요. 와 대단하네. 오 뭐야. 그럼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살짝만?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좀 아껴놓자. 아껴놔요? 어. 그러면은 어. 가와이.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진짜 대박일 때 딱 터지면. 오 나 이거 오 왜 뛰었어요? 살짝. 아 잘 진짜 우리 왜 이렇게 하얀 얘기 오지. 떡볶이 시켰으면 레전드. 근데 약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둘이 봤을 비엠은 처음이야. 응? 아닌가? 맞는데? 근데 제가 둘이서 브이앱을 한 게 희승이 형이랑 밖에 없을걸요? 난 둘이서 제이랑 보이스 했었고 희승이 형이랑 라면도 했었고 안 했었다. 예 냉장지. 어. 근데 진짜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시겠다. 그러게요. 아 학교날 때 주말이 진짜 제일 좋았는데 진짜 토요일마다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아침마다 저 초1 때까지만 해도 초1 1학기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토요일에 격주별로 갔는데. 아 맞아 무조건 이런 거 토요일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에 잠도 등교도 거. 했어요 토요일날. 응?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방학이 그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 이후로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방학 일수가. 그 이유가 토요일날 학교 안 가서.
2주에 한 번씩 원래 학교를 갔었어요. 저 초1 때까지만 해도. 진짜요? 네. 토요일날 학교를 가? 응. 한국에서 그런가? 한국에서. 아, 그렇군요. 힘드네, 힘들겠다. 근데 진짜 토요일날 가면 4교시만 해가지고. 어, 나 초등학교 한국에 다녔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거 같아. 되게 일찍 끝나지 않아? 맞아. 토요일 맞아. 약간 조금만 하고. 아, 맞네. 대박.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초1 때는 4교시가 아마 최대거든요. 네. 평소에 막 3교시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아, 번에? 그냥 시간? 근데 시간이 아. 그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근데 이제 나머지 1학년, 2학년 올라와서 이제 5교시가 최대고 그리고 3학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4학년부터 6교시가 추가됐어요. 아 진짜? 근데 오!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 거 같다. 맞다. 그래갖고 막 와 중학교 되면 7교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냐 막 아. 이렇게 막 했거든. 우와. 중학교 올라와서 7교시를 많이 안 해봤죠. 조퇴하고요 연습했는데. 사실 그래갖고 급식 먹은 기억이 조금 오래됐어요. 한 3년 됐나? 급식 안 먹은 지. 아, 급식? 나 도시 없는 사람인데 스파게티 많이 써봤지. 스파게티. 근데 전자레인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스파게티 하고 그 위에 그냥 그 얼은 그냥 치즈를 넣으면 전자레인지로 다 찍어가지고 딱 먹는 그. 저 약간 그 맛있어요. 옆 동네 중학교는 막 매점 있다 해가지고. 어, 우리 매점이 있었네. 매점. 저희 없었어요. 아 매점. 진짜? 아 매점이 진짜 좋았어 우리 학교. 카드로 이렇게 하면 아이디 카드처럼 돼가지고 거기다 돈 넣어놓으면 그걸로 그냥 띠띠띠 해가지고. 와 우리 학교 그거 나 TMI 뉴스. 어? 나왔잖아. 맞아요. 그 박태환 선수님 연습하던.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근데 약간 봤어요? 뒷모습. 어깨. 내가 걸어 가는 정원이 비슷해. 뭔 소리야? 근데 진짜 약간 대박이었어. 근데 뭔가 누가 봐도 약간 수영 선수 아. 그런 게 있어. 좀 너무 커서 크려. 어쨌든 대박이었지. 어떤 샴푸를 사용해요? 저는 뭐 어떤 뭔지 전, 몰라요. 전 못 쓰는지 잘 모르겠는지 잡히는 건 저도. 여기 샴푸 써있으면 해요. 나도. 근데 요즘에는 약간 색깔 안 빠지는 뭐 그런 것도. 보색 샴푸. 네. 위버스 들어가서 한번. 오. 오케이. 볼까요? 위버스. 지금 위버스에 올려주세요. 우와 파란색 맞네. 오 합성으로 해주셨네. 괜찮은데? 둘이 먹을 때 정수리 귀엽다. 진짜 대나 이러고 정수리 방송이야. 옷을 튀기가 싫어가지고. 뭐야 이거? 와 이런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지? 제가 이런 표정을 했었나요? 뭐야? 아 이거네. 뭐야? 벌써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 찍은 건가? 아 아까 말한 게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 일본 뮤직비디오. 일본 뮤직비디오 말합니다. 옙. 다음 것도 대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항상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NIP. 뭔지 알지? 라면점 갖다 드세요. 아 이거 희진이 형도 좋아할 텐데. 아 그러네. 진짜 희진이 형 방금 전까지 라면 먹고 싶다고. 아 맞아요. 그랬는데 아 아깝다. 저희 이제 이쪽 뭐냐 하이브 식당에 해물라면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대박이에요. 막 전복 들어가 있고 막.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그게 직원분들도 드실 수 있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빨리 하이브 직원을 되셔서 한번 먹어보세요. 이제 엔진 300만 엔진 다 하이브 직원들 하이브 임직원 하이브 이제. 임직원 여러분
아이고 임직원분들 600만 명. 진짜 대박. 진짜 맛있어. 근데 원래 미소라면이 이런 맛인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저 처음 먹어요, 진짜. 나 처음 먹어. 근데 뭔가 우리는 그냥 둘이 해도 그냥 괜찮네요. 혼자 하면 진짜 뭔가 어색하고 발말이 없어요. 약간 좀 아직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막 소통하죠, 선배님들. 연준 선배님 것도 신기해. 봤죠. 그리고 정우 선배님 것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샐러드 드시는 거랑 그치. 그 쌀국수 그거 그것도 맛있잖아. 레몬 뭐. 그 차 어 그거 품절 돼. 그니까 선우도 그거 맞아요. 선우도 샀어요 그거. 선우도 이제 그것 때문에 품절된 원인 중 한 명. 댓글 오랜만에 볼까요? 예. Yeah. 정원은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응? 저는 향수 안 씁니다. 그 정원이 향수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약간 강한 그 센 걸 싫어해요. 그 어지러워. 약간 그 택시 타라는 나는 뭔지 알아요? 저 약간 좀 엄청 과한 약간 거. 엄청 센 향이 있거든. 그 근데 약간 멀미 나요 그런 거. 맞아. 나도 어지러. 나도 살짝 그래. 아기라서 분내가지 분내남? 분내가 뭐예요? 모르겠다. 분유 냄새 그런 거. 이게 본능인가요? 나는 것 같은데? 정원아 테디베어 사진 찍을 때 TMI 있어요? 테디베어? 아 그거! 그 저문이 거한 거. 아 테디베어! 테디베어 되게 좋은 눈 나왔는데. 그거는 아 진짜 귀여웠어요. 에너클락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잘... 그때가 제일 편했는데 지금 진짜 잠옷 입고 와. 오늘 되게 오랜만에 팬싸 했는데. 그러게. 확실히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인지문에. 진짜. 근데 공백기인데 사실 하는 건 저희가 진짜 많은데 막스 엔진분을 보는 게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저희는 진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엔진분들 막상 보는 게 안 없을까 좀 아쉽긴 하죠. 지금 막 스포도 못하네. 그러게 뭘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경기선 모드가 없어요. 모드 예 모드 이제 없어요. 얘들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기 뭐가 있지? 저는 오늘 흰 그레이 양말. 오 마이 갓. 야. 진짜예요? 응. 아니 뭐 가려지면 상관없으니까. 그레이 삭스. 저는 이거 신었어요. 오. 이게 사실 엔진 분들이 약간 나눠 신는다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다. 아 이거 각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일본은 다 있어요. 저 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안 신고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뻐가지고. 그쵸 역시. 예 역시. 예, 역시 미란세. 예 역시. No. 냄새 좋은데? 어 그치. 뭐야? 뭐 신기한 왜 왜 왜 좋지? 뭐야? 야 갑자기 하늘에서 뭐야? 떨어지네. 이거 디브랜딩 해야 되나? 이걸로 이렇게? 이거 메갈로돈 커피. 그게 나이 됐다. 아, 이 100% 프리미엄 아프 커피네. 예. Yeah. That's right. 와, 오레오 있어요. 오, 뭐야 이거? 레오. Cheers. 아. 와 진짜 나요. 와 약간 디저트 플레이리스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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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일단 이게 메뉴에 있어요.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거랑 이제 아, 저는 요즘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주말바이 되게 듣는 거. 아, 제로바이. 야, 계속 흥얼거리게 돼. 이거 저희 음파 가사도 진짜 좋아. 급작잖아요, 이분. 아,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좋아 가지고. 라이브 대박이에요. 응. 진짜. 비비 님. 비비 대박. 진짜 약간 너무 개성이 맞아요. 너무 좋아. 노래 진짜, 진짜 좋아요. 저도 언젠간 그런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 되고 싶어요. 혹시 country do you like would you like to visit after Korea?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일단 전 당연히 호주는 한번 가야. 가야죠, 당연히 가요. 정원이랑 다 데리고 한번 멤버들 데리고 가고. 제 형 홈타운. 일본 이제 니키 고향도 가보고 싶고. 예, 이제 제이의 시애틀도 한번 가고. 아, 시애틀. 예. 뭐 비 많이 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약간 동남아 여행을 많이 다녔어. 근데 응? 유럽이나 이런 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저 유럽 딱 한 번. 아, 진짜. 나 한 번도. 미국도 없어. 유럽이죠? 아니구나. 아메리카. 나 미국 한 번 가봤어요. 네요. 약간 유럽이면은 크리스마스. 저는 약간 아, 저 근데 저도 동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나 동남아를 아기 때 했잖아요. 때만 막 태국 막 그 밤 밤 밤 방콕 방콕 발리 발리 그리고 막 아무튼 그런데 하와이 막 근데 유럽은 진짜 안 가봤어. 저는 무조건 스페인 한번 갈 거예요 나중에. 혼자라도 배당여행 같은 거. 혼자 이제. 그래서 저는 캠 뉴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 보는 게 꿈입니다. 어쨌든 TMI. 요 이빨에 끼면 잠깐만요. 이 좀 하나 주세요. 하지 않네. 좋다. 그다음. 일단 다이 가르쳐. 여러분 이제 진짜 힐링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해요. 살다 보면은 이제 되게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요즘 근데 되게 좀 다음 앨범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저희가 되게 요즘에 개인 연습 좀 많이 하잖아요. 다.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생각이 많아져. 약간 다양한 생각 많이 해요, 진짜. 뭐 방향성 그런 거. 그런 생각을 좀 자세하게 아직 못 해봤는데 이제 어제 원캔이랑도 좀 맞아.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약간 그 작업실에 약간 컴퓨터 이런 거 다 있는데 되게 저는 무대를 많이 보거든요. 약간 라이브 공연. 선배님과. 그런 것도 그냥 다른 아티스트 뭐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 그런 거 다 보면 진짜 좀 대박이에요. 약간 엄청 소우주 있어요? 아, 소우주. 저 그거 치킨 우드스 진짜 아 대박. 지민 선배님 랩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 진짜? 아, 됐다. 근데 진짜 완전 콘서트. 그치, 대박이었어. 그때 근데 오프라인, 온라인이었나? 온라인. 온라인. 133만 명 들었다. 대박이에요. 대박. 아, 아 보고 싶, 볼 거 우리도. 친하겠어. 오빠 답장하면 난 자러 갈게. 자러 가시는 건가요? 오. 가장 좋아하는 음료 맛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료 맛? 이게 빨리 이렇게 읽어. 이면. 저는 바나나. 바나나. 저는 약간 한글로 약간 패션 프루트. 아. 그거. 패션 그렇지. 그 패션 그렇지. 약간 과일 그거. 네. 막 호주에서 진짜 많이 먹어. 아 그래요? 패션 그렇지. 진짜. 그래서 그게 좋아합니다. 바나나 우유 좋아? 네, 바나나 우유 좋아합니다. 아, 저 요즘에 너무 진짜 좋아. 인생이 좋아.
너무 여유롭고 진짜 보도 너무... 그 카니발 할 때 엄청 바빴잖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바쁘게 해왔지 모든 걸. 뭔가 데뷔 끝난 적. 근데 이제는 되게 집중이 돼요. 집중했어. 그래서 요즘 너무 여유로워서 약간 정리 안 돼요. 그렇긴 해. 아니 여유로운 걸 떠나서 되게 약간 복잡 뭔가 이러지 않잖아. 딱 할 때 딱 복사 한 그것만 해가지고 맞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집중이 잘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찾기 때문에. 오. 딥해졌네요. 네. 너무 재밌다. 약간 나중에 아. 그런 거 생각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V앱에서 글만 말고 한 약간 한정 초대 인원만 해가지고 딱 목소리까지 들리는. 오 그런 거 있지 않나? 아닌가? 없을걸요? 약간 서로 말할 수 있는? 한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63만 명 엔진분들께서 다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거 그런 거 약간 통화처럼 살짝. 아 서로 말할 맛있다. 수 있게. 어 재밌겠네. 약간 그 녹음실에서 이거 누르고 말하는 것처럼 띡 어 다시 해볼게. 네 네 오케이. 정훈이 볼 꼬집고 싶어. 네. 야골리. 아. 하트 만들어 주세요. 어 그럼 슬슬 캡처 타임 갈까요? Alright. 몇 시간? 3, 2, 1. 오늘 되게 뽀샤샤다. 그러게. 흰색 옷 입었어. 우리 반사판네. 아 책상도 하얗다. 아, 그러게요. 반사판이네 진짜. 아, V앱 전용 헤이즈인가? 우리만의 약간 포즈로 보자. 응. 냉양 바우 냉양이니까 약간 냉양 냉양이니까 디귿 니은이거든요. 냉양 냉양. 너겐 캣 어때? 너겐 캣. 디 디랑 씨. 일단은 그러면은 오케이, okay, let's go. 진짜 맛있었던 라멘을 앞에 놔두고. 맛있었다. 이거 들고. 오케이. Okay. 이게 메인 메뉴니까. Cheers. In the middle. 항상 이 커피와 함께 먹는다. 오 가시. 이거 너무 약간 피팩인가? 이게 이번에 단무지 들고 한번 했어요. 단무지? 단무지 있는 거 지금 왔어. 아.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브이앱 봐주셔서. 자, 3, 2, 1. 오케이. 역시 우리는 좀 감성 있지. 그러면은 lot, lot, a whole lot, lot도 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어때? 아니면 그냥. 네. I love you guys a lot. 아우트. 아우트야 돼요. 아우트. 아우트. 어 그거 아우트. 어 좋다. 아 아우트. 이 아우트. 오 테이프. 매직. 오 뭐야. 오 어떻게 한 거예요? 몰라. 아 그거 있네. 실밥. 네. 오케이. 저는 그만. 그만. 이제 그만해야겠다. 리모컨. 제일 돈. 응? 왜 이렇게 내려왔지 이거? 다시. 예. 어. 3, 2, 1.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맛있게 먹고 밥 재밌게 끼니 거르지 마시고 갑니다. 끼니를 거르잖아요?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면은 이제 다음에 먹을 거를 더 먹게 되잖아요.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저희 저런 먹을 때 라이브 켜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진짜 약간 먹다가 와 이거 너무 외로워서 혼자 못 먹겠다 싶으시면 위버스에다가 막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도 어? 이분은 왜 이렇게 예, 하는 거지. 느낌 맞아요. 예.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먹는 부위 뽑았는데 좀 재밌네요. 나중에 성우 형이랑도 한번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성우가 그치 먹는 거에 되게 잘 아니까 나중에 한번 마지막 질문 하나 마지막 바꿔 가겠습니다. 안 아 페퍼로니 피자 또는 하와이안 피자. 저는 페퍼로니. 저는 하와이안 피자를 굉장히 하와이안이 뭐죠? 파인애플 피자. 아 전 그냥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아 오늘 피자 먹었잖아요 오늘도. 오늘? 아 오늘 먹었구나. 팬사님 피자 할 맞다 맞다. 그거 저희 아일랜드 때 진짜 맞아 진짜. 아 그게 실은 처음에 먹을 때 이게 피피인지 몰랐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피디님들이 사주신 거구나 했는데 맛있게 먹었죠. 그 엄마 아빠가 방송 보니까 약간 그럼 방송 보니까 제가 그 슬리퍼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 그거 봤어요. 다 피니님 눈쳐내가지고 제가 연기를 잘한 거예요. 아 근데 피니님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보고 있나요? 아 보고 있게 안 됐다. 진짜 다 친했어. 맞아요. 저희가 거기 3개월 있으면서 보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진짜 보고 있다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제 리모컨으로 끌게요. 오케이 3, 2, 1 3, 2, 1 3, 2, 1 다